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도 선명성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여당과의 협상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국회 앞마당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김동철 의원도 원래는 협상파였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강경해졌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신임 비대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을 최초로 주장했고 국면을 주도해온 이므로 국민의 지상명령인 탄핵을 기필코 성공시키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야 협상을 통한 박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지만 이제 협상은 없다는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소신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의 명령,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 그 당명에 따라서, 당론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오늘부터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는 오는 금요일까지 국회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협상 창구를 열어뒀던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이 삼지대라며 개헌을 위한 비박, 비문과의 삼지대 연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새 야당 공조를 튼튼히 해서 국민과 함께, 촛불과 함께. 촛불 민심에 밀리고 밀린 국민의당 지도부가 탄핵 외길로 들어섰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